네, 엘레란으로 왔고요. 제가 이제 보통 플리마켓 컨텐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5번째, 6번째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플리마켓 컨텐츠는 많이 했으니까, 오늘의 컨텐츠는, 네. 과연 저희 구독자분들은 어떤 스타일로 옷을 입고, 네, 구독자분들의 스타일과, 과연 우리 구독자분들은, 네. 이제 명품 유튜버의, 그쵸? 구독자분들은 옷을 얼마를 입을까? Vacation, exclusive, limited edition, John Elliott, Stone Island Vest, Vintage Patek PK. You didn't even big up your OVO hat. This is special. 얼마 내 오늘 내 머니 스웩을. 그래서 일단 제 오늘의 아웃핏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지금 우리 같이 입고 있는 네. 핫바우드 티. 제일 비싼 거죠? 네. 6만 원. 왜 웃어요? 아니, 값을 떠나서 네. 가장 값비싼. 아. 제 기준에서 제일 값비싼. 아. 네. 네. 그 목걸이는 뭐예요? 목걸이는 이건 미국에서 산 겁니다. 미국에서? 네네. 얼마? 뭐 한 300불? 300불? 네. 요거 300불. 이거 뭐 엄청 떼끼고 그랬는데? What? 기름입니다. 아, 기름이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신기해. 네. 그러고 요건 뭐예요? 요 브로치. 요거는 그, 네. 그 파라노이즈 행사에서 훔친 거? 훔친 거. 훔친 거? 네. 바지는요? 바지는 그냥 바지. 그냥 바지? 네. 아, 보세? 보세 아니고 그 좀 MLB? 네, 아니요. MLB 아니에요. M 어쩌고. 네. 그다음에 신발은 조던? 브래드요. 브래드 얼마죠? 브래드 한 새거 한 50만 원 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오늘 총 한 60? 그렇죠. 아니 이게 300불이니까 한 90 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저는 일단 아빠 후드티 6만 원 그리고 이제 몽클레어 패딩 오늘 게시했습니다. 이게 200 초반이었고 그다음 바지는 이제 루이비통 기억이 안 나네. 100 후반인가? 그리고 신발도 오늘 게시했어요. 언더커버 맥스 얼마죠? 한 20만원 하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루이비통 프라그먼트 이제 가방 해서 가방도 200만원 했고 모자도 루이비통이니까 60 정도? 그러면은 얼마죠? 입과생? 저 안 세우셨습니다. 네? 선글라스. 선글라스 아니고 안경. 안경은 더블 러버스 한 10만원 정도요. 10얼마 한 것 같고 그러면 토탈 PD님께서 이제 옆에 자막으로 딴딴딴 자막으로 해주세요. 네, 700 정도고 오늘 이렇게 이제 들어가세요. 형님 들어가세요. 연락 드릴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과연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입고 얼마치 입을지 옷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오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오늘 또 이렇게 아주 반가운 구독자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요거는 타 유튜버 후드티인데 핫바 플리마켓에 오는데 염따 후드티를 입고 오셨다? 좀 서운한데요? 오늘 이 살고 바로 오늘 또 사시려고? 아 플렉스 하시려고? 아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인 스타일을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왜? 떨리는데 오프화이트 신발 입었고 요거는 혹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유니온샵에서 35만원에 35만원 정도? 네. 말하면 안 되는 건가? 괜찮아요 바지는요? 바지는 엄마가 사준 거 입었어요. 어머님이 사주신 바지 그리고 염따 후드티와 안에 이너는 핫바 반팔. 네. 오늘 또 아이템 뭐 살만한 게 있을까요? 핫바 후드티 새로 나온 거.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할 말? 핫바 유튜브 구독 눌러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프림 스톤 아일랜드 셋업으로 입으셨어요. 네. 가방도 가방은 나이키. 아 가방 그냥 나이키. 그리고 이제 신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프화이트 나이키
오프화이트 나이키 시카고를 신으셨는데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거 변색 안 된 거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라코테 새 상품으로. 새 상품으로? 구했거든요. 이번에 최근에 신으신 거예요? 네, 최근에 한 4번? 5번 정도 신었어요. 와, 상태 너무 좋다. 이건 지금 얼마에 구매를 하셨어요? 저는 450만 원에 구매했어요. What? 제가 이거 이렇게 밟으면 아, 가격으로 따져주신다면은 이거는 매물로 네. 120만 원에 구했고 네. 바지는 50만 원, 신발은 450만 원. 네. 그리고 반지는 불가리 80만 원? 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와, 이쁘다. 이렇게 작용했어. 이것도? 이거는 30만 원. 가방. 가방은 10, 얼마? 10. 그러면은 대략 한 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안경도 혹시 고가예요? 안경은 젠틀몬스터에서 후기 제품. 안경은 혹시? 28만 원. 28만 원. 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멋있는 구독자분을 모셔봤습니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인천 부평에 사는 16살 박태현이라고 합니다. 16살이면 중3? 예. 아니, 제가 왜 놀래냐면은 외모는 되게 앳돼 보이긴 해요. 딱 중학생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어제 저희 플리마켓에서 얼마 사용을 하셨죠? 200만원. 200만원치 플렉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놀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또 왔어요. 오늘 얼마 플렉스를 했죠? 확실하진 않은데 네. 거의 또 제랑 200 정도. 네, 아니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분이 확실하게 말씀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인 스타일이 너무 멋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신발부터. 네. 신발은 그냥 19 FW 트리플S에다가 카이카이 키키 브루치하고 네. 스톤 카고 바지, 네. 오프화이트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한번 뒤에도 한번 뒤에는 이런 프린팅이 있네. 이쁘다. 어때요? 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템들? 아이템도 괜찮고 평소에 구하기 네. 힘든 것도 있고 가격도 괜찮아요. 다음에 오시면 또 플렉스를 하러? 당연하죠.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마지막 하실 말씀? 핫파티 구독해주시고 구독자 10만 가자. 아, 감사합니다. 여기도 또 이렇게 아주 멋있는 구독자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스타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오늘 뭐 네. 코트는 미스터 차일드라고 제가 네. 운영하는 브랜드고. 오, 네네. 대표님이셨어요? 아, 네네. 어쩐지 뭔가 좀 기티가 나더라, 대표님. 아, 네. 그다음에 뭐 바지도 저희 거고. 오. 안에 폴라는 네. 유니클로. 셔츠는요? 셔츠는 요지야마모토. 오. 네. 코트랑 바지가 이제 미스터 차일드 네, 브랜드. 맞아요. 네네네. 아, 한번 뒤에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와, 이쁘다 코트. 이게 처음 나온 코트랑 지금 뭐 지금 못 구하겠네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이제 네. GD의 파라노이즈를 신으셨고, 네. 오늘 GD 신발 신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역시 GD는 GD다. 그리고 클러치가 샤넬입니다. 네. 반지도 네, 샤넬입니다. 아, 그리고 크로마치도 네네네. 아. 혹시 이쪽도 이쪽은 이제 저희가 옛날에 제작한 그 엑셀이라고 혹시 오늘의 아웃핏이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 전체 다요? 네. 어렵죠. 아, 네. 약간 어렵네요. 한 300?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300 정도. 와. 너무 코디도 정말 깔끔하게 잘 하신 네.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주 멋있는 구독자 두 분을 모셨는데 이제 같이 오신 건가요? 아, 네. 좀 전에 같이 왔어요. 아, 혹시 진짜 너무 멋있어요. 두 분 다. 본인의 스타일을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네. 날씨가 좀 어둡기도 하고 네. 그냥 검정색을 평소에 좋아하다 보니까 거의 올블랙으로 코디를 하셨구나. 코디를 했어요. 와. 진짜 이걸 이렇게 소화한다고? 약간 저세대 간지 그런 느낌인데 모자가 혹시 어느 브랜드인가요? 모자는 이제 마스터마인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거는 이거 하나예요? 아니요 이거는 네. 솔로이스트 자켓이고요.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꼼데가르송 머플러로 나온 건데 네. 이 솔로이스트 배지 착용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코디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것도 지금 가격이 현재 잡혀있진 않은데 한 4,50만 원 정도 4,50만 원? 네.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에는 이제 언더커버 베스트라이더 후드 조끼를 입었고요. 네. 그리고 안에는 이제 솔로이스트 후드 집업 입었고요. 한 30만원? 네. 그리고 안에 이너도 솔로이스트 이제 기본 티셔츠 한 20만원대 하고. 솔로이스트를 되게 네. 좋아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팔찌는요? 아, 목걸이. 목걸이는 이제 언더커버고 한 20, 30만원 하고요. 어, 장갑. 장갑도 솔로이스트 제품이고 한 30, 40만원 하고. 가방. 가방은 해외 시세가 지금 언더커버인데. 네. 와. 150만원 하더라고요. 와, 진짜 구하기 어렵잖아요. 네, 지금. 사실 이분 아이템 다 구하기 어려워요. 진짜. 이분이 가격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없어갖고 사실 부르는 게 시세입니다. 맞죠? 바지는요? 바지는 이제 언더커버 파로 데님이라고 현재 한 280만원 정도 하고요. 이거 꽤 시즌이 됐죠? 네, 그죠. 와. 대략 오늘 본인의 착장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한 700만원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700만원? 와. 그리고 또 친구분도, 아, 이분 너무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세요. 네, 본인 스타일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저는 오늘 좀 귀엽게 네. 연출을 좀 해봤는데 네네. 저는 형보다는 다 저가의 제품이고 다 보세. 아~ 네, 네. 제 아우터만 네. 이제 이노반트 거 지금 입고 있고요. 이 이노반트 가격이 혹시 어떻게 되죠? 어, 저는 이게 이제 선물 받은 거라서 아, 가격은 네, 잘 모르고. 네, 잘 모르고. 네, 어쨌든 두 분 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타일이 진짜 여지까지 오신 분 중에 가장 역대급이지 않나. 아니, 이 자켓을 어떻게 구했어요? 저... 이건 비밀. 비밀? 영업 비밀? 네. 하긴 이분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인스타 보시면은 워낙 유명하신 인플루언서 분. 진짜 못 구하는 아이템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인 아이템을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아, 다. 아... 다 너무 레어템이라. 아, 신발은 좀 많은데 랄프 스모스하고 닥터 마틴이랑 콜라보. 그리고 바지는 마이 프로젝트. 아,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 이거는 요시야 야마모토. 네. 얼마 전 GD가 입었죠? 맞아. 이게 왜 GD가 입어서 화제가 됐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1988년에 나. 저거는 1990년도 거고. 90년도 제품. 응. GD 거는 88년도 제품?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 그리고 모자는? 랄프 스모스. 네. 그리고 백은? 백은? 샤넬.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자체랑 이 샤넬이랑 조화가 조금 안 맞는데 안 맞죠? 어, 이분은 그거를 또 어울리게 잘 입어요. 그래서 정말 볼 때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빠 화이팅! 네, 또 이렇게 멋있는 구독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두 분 다 아이템이 후덜덜합니다. 혹시 본인 오늘 입은 룩을 좀 소개를 해주면서 가격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템마다? 아, 제가 핫바님이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좀 댄디와 어떤 그 스트릿의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네, 느낌을 입고 싶어서. 네. 네. 자켓이 상당히 고가로 보이는데 혹시 브랜드가 로에베입니다. 네. 로에베. 네. 가격은 가격이 한 500대 정도. 네. 500만 원. 네. 아, 네. 그리고 니트는 루이비통이고요. 아, 네. 루이비통. 네. 어. 이게 와. 아니, 근데 이거는 빠님이 비교하면 너무 아, 아닙니다. 이거는 가격이 이게 100 70만원 정도. 70만원? 네. 그러면은 요 목걸이는 혹시? 목걸이도 루이비통인데요. 네. 목걸이는 80만원. 80만원? 네. 바지도 설마? 바지는 아크네입니다. 아크네? 네. 아, 이쁘다. 네, 괜찮죠. 네. 네. 그리고 요즘 핫한 피마원포스를 신으셨네. 와우. 네. 그러면 혹시 시계도 하셨나요? 아, 시계는 오늘 루이비통. 아, 루이비통. 스마트워치 시계마저도 루이비통. 네. 거의 인간 네. 루이비통. 네. 와. 아, 그럼 혹시. 약간... 토탈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토탈 천 약간 어? 천 더 빠진 게 있어요. 아, 뭐 있죠? 아까 가방 아 네, 네. 네. 가방 가방마저도 가방 이제 커플이라 창피해서 아. 뒤에 숨겨놓긴 했었는데 혹시 두 분 친구 사이가 아니라 혹시 뭐 좀 더 뜨거운 네. 사이 그런 거 아, 그런 전혀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방까지 해서 토탈 얼마 정도 될까요? 이분 1500? 문과생이다 문과생 아, 네네
핫바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아, 왜 그래요? 두 번째 분도 본인 스타일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냥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네. 예, 그냥 이거 아까 말씀하신 그 네. 형이랑 같은 가방이고 이거는 진짜 저도 사고 싶었는데 나오자마자 다 품절이 돼갖고 인기가 네. 상당히 좋았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리고 뭐 요거는 아크네 찰스 뭐 이것도 유명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뭐 그렇게 브랜드가 있는 제품은 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쇼핑하고 아, 네. 요거는 그냥 립밤 하나. 아. 또 겨울에 관리해줘야죠. 예. 네. 그러면 토탈 가격이 시계가 아이고 시계가 이걸 놓칠 뻔했네. 네. 아 멋있습니다. 그러면 시계까지 하면은 시계까지 형님을 넘으시겠네. 예. 예. 이 정도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클래스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